하려고? 응!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야기 하나 듣는 셈 치고! 어때? 좋아. 얼마든지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티바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나 봐. 한 실력 있는 요리사한테 문제가 생겼대. 그래? 리얼의 유명한 요리사인가? 유리정? 아니면 신어른? 아니야, 그게... 몬드 요리사야. 엄청 대단한 요리사. 요리사는 처음에 성문 입구에다 음식점을 차렸어. 맛도 좋고 요리하는 속도도 빨라서 사람들이 다 그 식당만 찾게 됐지. 그러다 점점 손님이 많아졌어. 옆에 있던 꽃가게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곤 그렇게 바쁘면 직원을 좀 뽑으세요 라고 했지. 근데 요리사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 이렇게 말했어. 이 좋은 식자재는 내 손을 거쳐야만 맛있는 요리로 탄생할 수 있어. 나 말곤 아무도 못해. 자신감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대단한 요리사인 것 같네.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반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의 가게를 찾지 않게 됐어. 응? 놀랍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땡! 틀렸어! 네가 정답을 말해줘. 딩동댕! 요리사의 고집이 너무 세서 그렇게 된 거야. 요리사가 얼마나 바빴냐면 매일 요리도 더 열심히 하고 손님 대접도 정성껏 했어. 하지만 정작 자신도 먹고 자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란 걸 잊었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으니까 자신이 한 요리를 맛볼 틈도 없었던 거야. 그는 아무리 지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만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요리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버렸어. 요리사도 원래의 맛을 잊어서 요리가 예전처럼 맛있지 않아졌고 결국 가게는 망해버렸어. 그렇군.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마음이 급해서 자신의 자리를 못 지킨 거야. 그래서 끝이야? 맞아! 이제 없는 것 같아! 뭐? 아까는 나보고 잘 지었다며! 지었다고? 아니야! 우린 그냥... 뭐랄까? 확실히 이야기가 좀 단순해.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도 없고. 뭐든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돼. 물론 나도 잘 알지. 근데 막상 내일이 되면 돌을 넘을 때가 있어. 맞아. 산 높이 올라가면 구름이 보이고 배를 타면 바다 위에 안개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수시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개를 헤치며 진심을 확인해야 돼. 그럼 지금 각종 네 진심은 어때? 내 진심은...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해. 그럼 시내 곳곳을 다니며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불꽃 축제도 볼 텐데. 생각해보면 예전엔 일할 때 훨씬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나와 일하던 사람 중에 세 달을 넘긴 사람이 없었거든. 네 말이 맞아. 뭘 하든 정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안 그래? 게다가 너랑 페이몬과 약속도 했잖아. 올해의 불꽃축제를 같이 보기로. 그러니까 해피 해등절. 여행자 페이몬, 너희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번 불꽃축제는 내가 책임진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꼭 즐겨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멈춰서 불꽃놀이를 즐기며 리얼항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야. 해피 해등절! 너희도 즐거운 해등절 보내. 그리고 고마워.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여인자, 여기서 잠깐 기다려. 가면 안 돼?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여행자, 어? 헤이몬. 은광의 개인 재봉사가 만들어준 새 예복이야. 이국적인 스타일이라는데 어때? 예뻐? 완전 예뻐! 때가 됐어. 여행자, 올해 해등절의 하이라이트, 불꽃 축제 시작이야. 뭐야? 멋진데? 식견 넓은 북두 선장의 칭찬을 받으니 체면이 서네. 종려씨 봤어요? 저 멀리 돼지처럼 생긴 불꽃이 있어요. 잘 됐군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명절이니 좋은 거 먹어야죠. 백 선생님, 올해도 왕진 오느라 고생이 많네요. 별 말씀은요. 해등절. 해피 해등절.